방송인 박수홍 씨와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 부부의 법정 싸움이 진행 중인 가운데 9일 법정에는 박 씨 형제의 막내 동생인 A 씨 부부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. 박수홍 씨의 큰형 부부는 회사 돈과 동생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A 씨 부부 명의의 계좌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자신들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소송이 진행되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동생들이 왜 이런 일로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. 큰형은 작은형과 나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. 또 박수홍 씨 큰형 부부의 증인 신청에 따라 이들의 모친도 결국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. 오는 10월 13일 열리는 8차 공판에서는 박수홍 씨 모친의 증인 신문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이에 대해 박수홍 씨 측 변호인은 YTN에 어머니는 증인 신문 대상이 아니셨기에 출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어머니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것은 자식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검찰 조사 당시 어머니는 제외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.